네, 호국불교 승가회 회장이신 성호수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이 됐네요. 어유,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네. 윤석열 정권 정부가 들어선 지 네. 가장 지금 최고로 기쁜 이 뉴스 소식 같아요. 제일 잘한 거죠. 예, 역사가 네.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뭐한 가발이 당대표 돼가지고 지금 우리 광화문 세력 소위 네. 그동안 쭉 보수 애국오빠들이 낙신무모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이번 김문수 노사정 위원이 위원장님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금 최대 제대로 된 이제 국가가 반듯하게 설수 있는 네. 이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일 잘한 인사라고 예. 평가가네요. 네. 딱 들어맞습니다, 이 정체성하고. 네. 국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은, 장관이나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건 국익을 첫째로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뭐, 여야뿐이 아니고, 소위 여당 대표들도 정체성이 없었어요. 네. 소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 골각을 부정을 하고, 네. 삐딱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가장 실망한 것이 한가발이거든요. 당선된 거. 근데 그게 열흘도 안 돼서 정말 막 세상이 천둥 벼락 같던 이 경천동리알 사건이 네. 생겼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요때 이 예. 시점에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의 윤 대통령이 꽂은 그 의도가 있겠죠. 네, 요때.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이게요, 이심전심법으로, 네. 호국 영령들도 그렇고, 네. 김문수 지사님은 누군 거니? 과거에 좌빨로 20, 30대 노동운동, 위장 취업 이런 걸 하고, 다 겪을 거 겪고 독재인지 알고 싸우다가, 꿈을 깨가지고, 자기 양심 선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김무성의를 천년의 저주가 내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헐소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저는 아주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이 피속까지도 다돼 있는 분이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오늘 기다렸던 겁니다. 예. 너무 기뻐서 춥칠 듯이 기뻐요. 예. 제가 자. 집에서 앞에서 55일째 지금 지표하고 있는데 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네. 며칠 전에 네. 김문수 지사님이 꿈에 보이더라고. 오. 한가발이 됐을 때 김문수 지사 같은 분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분이 안 돼? 그래서 누가 홍철기 방송인가 거기에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김문수 지사가 돼야 된다고 내가 댓글도 달고 그랬거든요. 예? 며칠 전에 달았어요. 이거 야, 그 꿈이 맞았네요. 예. 아니, 로또도 하시지 그러셨어. 로또보다 이게 더 좋죠. 아, 그래요? 예. 요약을 바르면 안 되고, 로또 같은 아, 이거 건. 좋아. 이거 좋습니다. 저는 네. 주식도 안 삽니다. 아, 그런 그러세요? 것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뽕뽕 같은 거 들어오면 망해요, 집안. 예, 저도 주식 없습니다. 하나도 안 샀어요. 예, 저도 로또 같은 거 이런 거 일체 안 예. 삽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왜이 시점에 윤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딱이 시점에 꽂았을까요? 의도가 있을 텐데. 다들 까불지 말고, 아. 예. 까불지 말고 정신들 차려라. 네.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하. 후임 대통령 뜻을 영린을 건드려가지고 대통령 되는 사람이 없어요. 현직 대통령을. 예. 완전히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도지사를 두 번이나 했죠. 국회의원을 세번 했죠. 없고도 오랫동안 감방도 살았죠.
정광훈 목사처럼. 그리고 네. 아스팔트 그 어려울 때 네. 문재인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거기서 텐트 치고 네. 있고 또 채널A 2014년도 텐트 치고 있을 때 거기도 자주 오시고 네. 딱 저런 분들이 참 애국심이 너무 강하다. 옆에서도 이렇게 해보고 어? 동경을 해왔어요 평소에. 예. 내가 막 살갑게 그걸 못해요. 예. 마음적으로만 거치겠지. 예. 뭐 왈칵 막 그렇게 거치를 못하는 성격인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늘. 아 그러네요. 자 그럼 민노총은 이제 작살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노총도 이름들이 제대로 뭐가 노동이 뭔지 고용이 뭔지 예. 이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으쌰으쌰만 하고 놀고 억대 연봉이나 받아 처먹는데 예. 피와 땀과 사용주와 고용주 이 그 김문수 장관 지명하신 분은 네. 다 아는 분이요.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극한 대립으로 몰아가면 안 되거든요. 예. 뭐 노동자 사용자가 왜 적이어야 됩니까? 싸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서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해서 절충점만을 이렇게 풀어나갈 일이지. 국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왜 맨날 쌈박질만 하냐고. 그걸 네. 능히 얻을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양쪽의 주장이나 이걸 다 겪은 분이라 예. 합리적으로 다 국익을 위해서 다 노동자를 위해서 사용자를 위해서 다 같이 어? 그 서로 그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아니라 역사관이 네. 저분은 확실해요. 네. 이분이 저 역사관 확실한 거야 뭐 다 알고 그 유튜브도 했기 때문에 방송의 네. 그 메커니즘을 잘 아실 텐데 그렇죠. 이 저 방송 노조 이것들 또 때려잡는 것도 뭐 잘 하시지 않겠어요? 아이 그렇죠. 네. 네. 그 만병통치라고 봅니다. 아 만병통치다. 이번에 적재적소에 네. 네. 후계자를 지금 키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키워요? 한동훈이 너도 삐딱선 타지 말고 정신 차려라. 좌빨들이나 김경률이 이런 것들 진중권이 이런 것들 싸고 들어오면 안 된다. 너는 낙동강 오래 갈 된다. 까불다가는. 아 한동훈에도 경고를 한 거네요 이게. 경고해버린 거죠. 아 만병통치로. 어. 네. 야 이게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아, 만사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이 된 분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선거법. 네. 그 부정선거 이거 이제 해서 확실히 두드려 잡으면요. 예. 대한민국은 그냥 바로 정상화되어 버립니다. 통일되어 버려요. 인사가 만사라는 거를 뒤늦게 아신 것 같아. 저 한동훈. 아니, 알고도 이제 카드를 그동안에. 아니 한동훈 이원석 그게 잘못된 카드 아니었어요. 그게 아이고. 아니, 그랬지만 믿었을 때는 믿었으니까. 아. 이제는 안 속죠. 한번 속았는데 두 번 속았어요. 이제는 안 속는다. 예. 안 속죠. 아. 아 늦으셔. 네. 아이고 저 속이 다 시원해졌겠어요. 속이 알턴 이가 빠진 것 같아. 우리 그 박사님. 네네. 알턴 이 다섯 개 빼셨잖아요. 아유 저는 뭐 강제로 뺐는데 그냥 빠졌으면 좋았을 때 강제로 뺐는데 아유. 어쨌든 희소식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알턴 이가 그냥 쳐다. 그러면 이제 알턴 이를 뺐으니까 예,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팍팍 좋은 거 심어야 예, 되는데 예, 민노총 작살 내고 언론 노조 작살 내고 이제. 예, 김문수 아, 위원장이. 그, 나라가 이제 정상화 되는 거죠. 아하, 예. 정상화 되는 부정선거도. 예. 아장 내버리고, 이제 검찰에서 영웅 나오고, 이제 검사가 두 번째 다 그 출신이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요. 돌아가면서 해야지. 예. 검사만 대통령, 검사 출신만 대통령 하면 안 되잖아요. 김문수 위원장이 여기서, 예, 민노총이라든가 언론노조라든가 이거 잘 때려잡으면, 대통령 네. 후보 될 수 있어요. 영웅상이에요, 영웅상. 영웅은, 아, 상이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관상이? 예. 아, 그 사진 다시 띄워주세요. 인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이 또 우리 송호수님 또 관상을 또 보시니까. 아유, 그러죠. 아, 저. 군대덕이 없잖아요, 군대덕이요. 아, 그리고 가식이 없고, 한동훈이는 가발에다가 뭐 구두 높창에다가 전부 다 그렇게 가식이 많은데 이 양반은 가식이 없고 애국심으로 충만이 돼 있어요. 아 김문수 위원장은 가발 아니죠 이건? 가발 아닙니다. 부도도 가짜 아니고.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그대로입니다. 아 그대로요. 예 네, 그래 아,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네 그럼요. 아, 시원하네요. 추고 뭐 막 그 위장을 하고 이런 사람이면 안 됩니다. 절대 네. 안 돼요. 아 한동훈에도 경고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경고예요. 평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경고입니다. 까불지 말아. 까불지 마라.
이야, 이렇게 참 인사가 우리가 기대했던 인사가 이제부터 막 터지네요. 이진수 위원장도 잘 인사한 거 아닙니까? 잘했어요, 완전히. 막 잘했지. 거기도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어요. 그렇지. 이제 막 예. 이진수, 야, 김문수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제. 나오는 거요. 그리고 TK에 또 표가 많잖아요. 둘다다 TK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아니, 뭐, 예. TK이고, 뭐, 수도권이고, 하여튼, 그것보다도, 이, 예. 저, 바로, 이, 잡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그러죠, 된 그러죠. 거예요. 노동개혁, 확실히, 김문수 위원장 해놓으면, 김문수 위원장이 올라가는 거고, 이진숙 씨가, 이거 아유, 완전히, 그러죠. 다, 방통위원장이 쓸어버리면, 이진숙 씨가 올라가는 거고, 저, 뭡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이재명 잡아쳐놓으면은, 이창수 지검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정선거 수사하는 검사 나오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예 시원합니다, 아주. 목이다 시원해. 내가 한동훈이 때문에 며칠간 밥을 밥맛이 떨어져 버렸는데, 아이고, 오늘 점심 먹는데 밥맛이 돌아와 버렸어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성호수님. 네. 충성! 네, 충성. 네, 국태민한 멸국, 멸북통일! 국태민한 멸북통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지사님 만세! 김문수 만사 또 들어가네요, 거기?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아주, 진짜로, 그, 기분 좋은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성호수님도 아주 그냥, 아유, 감정이 격해지시네. 아, 저도 그렇습니다. 뭐, 아주, 노동부 장관, 이 최적 아니냐. 가, 이렇게 각 부서에 최적을 갖다 꽂아놔야 되거든요. 아, 이거, 법무부 장관은 그때, 딴 사람, 강직한 사람 꽂았으면 지금 이재명이고 문재인이고 다 감옥에 가 있을 사람인데 조국이고 뭐고. 이게 늦어지잖아요. 늦어졌잖아요. 이제 들어. 이제 다시 이제. 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슬로우 스타터야. 그러니까 저 우사인 볼트 있죠? 그 100m 기록 세울 때도 보면 스타트는 느리더라고요. 근데 일단 탄력을 받으면 아예 무섭게 다 따라 부시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스타트는 느린데 탄력이 이제 붙었습니다. 탄력에 붙으면 이제 무서워. 그냥 쫙쫙 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김문수 저 노동부 장관이 이거 해결 민노총하고 언론노조 해결 잘하면요.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아, 뭐 트럼프 78세인데. 예? 바이든은 80 넘었고. 미국 같은 나라도 80다 돼가지고 대통령 나간다고 그러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은 뭐 아직 많이 남았죠. 아, 충분합니다. 화이팅! 마치겠습니다.